연통TV 구독자 여러분, 강나라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쇼핑하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?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, 북한에서는 절대 입을 수 없는 옷 탑3를 알아보려 하거든요. 함께 가시죠! 첫 번째는요, 와이드 팬츠인데요. 올해 정말 유행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패션인데요. 이 바지가 뭐냐면요, 와이드라고 해서 바지가 이렇게 풍 퍼졌어요. 이걸 북한에서 입는다? 와, 주차할 때가 잡을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또 남조선 자본주의 항색바람이 들어갖고 저런 바지를 입고 다닌다고 규찰 때한테 바로 단속 걸릴 것 같아요. 이 바지를 그러면 이제 반납을 해야 돼요. 받쳐야 되거든요. 드려야 되거든요. 근데 안에 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. 그러면 드릴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너 여기다 휴대전화나 자전거를 맡기고 집 가서 바지를 갈아입고 와. 그 바지를 가지고 와. 그럼 바지를 갖다 드리면 보는 앞에서 찢어요, 일단. 찢고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태워버려요. 바지를 앞에서 그냥 그렇게 다 버리더라고요. 두 번째, 바로 비키니입니다. 하, 여러분, 여자 하면 또 북한에선 조신하고 어디 여자가 옷을 그렇게 허적대기를 입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, 북한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서 비키니를 입었다, 수영장에서. 이거 이제 청년동맹에서 잡는 분들이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를 것 같아요. 충격을 많이 먹고 잡더라도 정말 좀 걸치 싫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북한에선 진짜 기껏 입어봤자 이제 프릴 정도 되고 그냥 밑에도 이제 그냥 치마처럼 입어요. 프릴 라인으로 러플러플한 걸 많이 입는데 기껏 해봤자 배가 나올 것 같아요. 북한에서는 저도 이제 배 다 가리고 그런 수영복을 입었었는데 그냥 북한에서 제일 입기 무난한 거는 레시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세 번째는요, 바로 크롭티, 배꼽티인데요. 북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. 야, 저 갓난 새끼야, 배꼽에 다 바람이 들어가지고 설사하겠다, 야. 이렇게 말하죠. 민낯이도 안 되고 이렇게 가슴이 조금만 이렇게 돼도 안 되는데 배꼽이 보인다. 와, 야, 이건 안 되죠. 배가 너무 시렵죠.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정말 크롭티를 좋아해요.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좀 키가 작고 되게 왜소하거든요. 그래서 제 체형에 크롭티를 입으면 좀 다리도 길어 보이고 체형을 많이 보완을 해주더라고요. 요즘 꽂혀가지고 크롭티를 요 최근에만 6개를 샀어요.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요. 이렇게 입으면 기분 좋거든요. 네, 여러분, 제가 오늘은요, 북한에서는 절대 입을 수 없는 한국 패션 탑3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아, 진짜 지금이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가끔은 이런 것도 있어요. 제가 막 배꼽티나 이런 걸 입고 밖에 나가면 누가 날 잡지 않을까?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. 북한인지 한국인지 몰라가지고 가끔. 근데 북한에서는 19년을 살았지만 한국에서는 5년을 살았잖아요. 그러다 보니 가끔 이제 생각이 이제 착오가 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입을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에 늘 감사한 것 같아요. 여러분도 그 감사함을 알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네,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